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능력개발원 최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설턴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주제 컨설팅 프로세스와 그리고 컨설팅 입문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의 절차는 하고자 하는 컨설팅의 주자나 기업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다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착수 단계. 착수 단계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컨설팅 니즈가 왔을 때 예비 진단을 하고 컨설팅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 단계, 문제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사실들을 발견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안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 활동계획 수립 단계에는 해결안들을 개발하고 다양한 해결안 중에 최적의 해결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4단계에서는 실제 실행하는 단계, 실행 단계에서는 컨설턴트가 같이 투입될 수도 있고 제안만 하고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종료라는 단계가 있겠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아울러 남아있는 수임료라든가 컨설팅 비용도 그때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컨설팅이라는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입문을 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시청을 하실 텐데 컨설턴트 입문 체크리스트를 좀 같이 서로 이제 한번 해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중에서 OX로 한번 판단을 해서 몇 개 O가 나오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평소부터 컨설팅 분야에 깊은 관심과 흥미가 있었고 생애의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틀림없이 그런가? OX. 두 번째, 이 분야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공부, 즉 평생 교육을 할 정도로 학습이나 공부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취미와 가치관이 컨설팅을 하는 일과 좀 맞을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한 OX.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이 그렇겠지만 컨설팅이나 컨설턴트는 외로운 길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외로운 길을 개척하고 충분히 이겨낼 자신이 있는가 이런 거고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런 투철한 신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분야가 되겠고요. 이 일이 인생 발전 방향과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고급 정보를 쉽게 접할 네트워크가 있고 외국어 공부를 꾸준히 계속 향상시킬 노력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좀 자신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 질문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메꾸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우리의 그 컨설팅 상품, 각자의 컨설팅 상품이 있겠죠. 서비스 상품이지만 그러한 서비스 상품을 스스로 개발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을 해서 고객에게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줄 자신이 있는가. 이렇게 열 가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몇 개 나왔어요? 8개 이상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 그러시군요. 8개 이상 나왔으면 이 분야에 정말 적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컨설팅 업무에 혹은 그런 일에 뛰어들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진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컨설팅 프로세스와 그리고 컨설턴트로 들어가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같이 알아봤습니다. 컨설팅의 전체 프로세스는 약 5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착수해서 계약하면서부터 종료하고 컨설팅 비용을 받는 이런 단계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컨설턴트 입문 체크리스트를 해봤는데 컨설턴트 입문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의욕과 열정,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평생 교육, 끊임없이 교육할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컨설팅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인 스킬을 요구하고 있다, 능력을. 그래서 전문적 능력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역시 마지막은
고객 만족, 고객 기업에게 컨설팅을 해서 고객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컨설턴트로서의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